여러분 그거 아세요? 링에 농구공 두 개가 들어가요. 모르셨죠? 크다고. 웬만하면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도 잘 안 들어가야 돼요. 계속 아깝게 안 들어가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컨트롤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슈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 텐데 농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위에다 얹어놓고 투석기처럼 던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레슨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슛 쏠 때 이렇게 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투석기가 아니라도 먼저 미리 올려놓고 이렇게 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치려면은 이게 박자가 틀어진 거거든요. 슈팅은 박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박자를 맞춰가면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물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볼이 어디서 오든 저는 무조건 스타트 위치로 가져와요. 숙달된 슈터 아닌 이상 스타트 위치는 저 명치 밑으로 쭉 끌고 들어옵니다. 공이 여기로 오든 위로 오든 처음에 스타트가 명치 밑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자신만의 셋포인트가 있거든요. 셋포인트까지 제가 슈폰까지 올린다고 자기가 슈폰까지 올린다고 치면은 저의 셋포인트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 지점에서 셋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슈팅 릴리지 속도가 되는 겁니다. 예, 스타트 지점 셋포인트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스타트 지점에 잡고 명치 밑으로 끌고 오고 셋포인트까지 올리는 이 순간이 내 점프 시점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에 볼을 잡을 때부터 무릎을 낮춰서 잡고 셋포인트까지 올릴 때 셋포인트 그 점프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보면은 원, 투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셋포인트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슈팅할 때 물론 가까운 데서 점프슛 쏘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더 끌고 있다가 던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 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셋포인트를 지나가는 순간 팔꿈치를 링하고 일자로 뻗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 하나 가져오고 뜨는 순간 셋포인트까지 릴리지 속도 둘, 둘 다음에 셋포인트에 도달했으니까 바로 팔꿈치를 일자로 뻗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뻗어주는 겁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슈팅 박자가 이 박자예요. 굉장히 좋은 슈터도 다른 박자를 쏘는 슈터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슈폼이 이 슈폼이에요. 저 역시도 이 슈폼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리 올려놓고 던지는 그 부분은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무릎을 굽혀주고 아직 점프를 안 떴는데 미리 공이 올라가 있어. 그리고 점프를 뛰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죠.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슈폼을 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시합 때 좀 안 들어가더라도 습관을 또 잘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좀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박자로 계속 연습해 보세요. 스타트 위치, 셋포인트를 올릴 때 릴리지 속도랑 점프, 셋포인트 닿으면 팔꿈치를 일자로 뻗어주는 동작.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슛의 박자, 리듬을 말씀드린 거고 질문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리 모양이죠. 앞발이 내가 그 주손인 발이 나오는 이 스탠스를 턴 스탠스라고 하고 일자로 발이 안 나오고 일자로 하는 스탠스를 11자 스탠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정답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면 일단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또 제 기준에 가장 슛을 잘 넣기 위한 스탠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설명에 앞서서 팔꿈치를 뻗어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람 팔이 제 오른손잡인데 사람 팔이 오른쪽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슛을 던질 때 내 시선에서 링하고 일렬이 돼야 돼요. 팔꿈치를 일자로 뻗어주면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일자가 되죠. 이게 일자죠. 근데 내 기준에서 내 시선에서 링하고 일렬을 만들려면 팔이 가운데로 와야겠죠. 이게 일렬입니다. 내가 딱 점선을 그리자면 내 팔꿈치랑 링하고 일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슛이 똑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슈폼이 어디서 시작하든 셋포인트가 여기든 간에 뻗어주는 동작에서만 링하고 일렬이 되면 돼요. 그럼 슛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1열로 만들기 위한 좋은 스탠스가 턴 스탠스예요. 대부분 선수들이 11자 스탠스가 아니고 턴 스탠스예요. 오른발이 자기 주선, 슛 던지는 발이 앞으로 살짝 나와줘야지 몸이 살짝 틀어지죠. 팔이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몸이 살짝 틀어지면 팔을 그 링하고 1열로 가져오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이 턴 스탠스가 되죠. 프리스로 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른발이 다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인 스탠스는 제 기준에 턴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이 저는 11자 스탠스로 쏘진 않지만 이것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1자가 되면 더 밸런스가 더 그 무겁게 심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좀 더 내가 이 팔꿈치를 일로 가져오기 힘들지만 이 밸런스를 택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정확하게 딱 심고 쏜다면 11자보다 몸이 약간 좀 거부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하체 부분에서 밸런스가 더 심어지거든요. 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스텝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기 편한 부분을 찾아서 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쏘는 그 스탠스가 턴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홉스텝으로 슛 쏘잖아요. 홉스텝. 그래서 홉스텝으로 슛 쏠 때는 왼쪽으로 갈 때는 왼손 드리블에 오른발이 기본적으로 떨어지죠. 제가 쏜다고 하면 왼손 드리블에 오른발을 땅 치면 오른발이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발로 점프를 때 홉스텝을 때리죠. 바로 쏘면 됩니다. 드리블 위에 홉스텝.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서 쏠 때는 오른발을 미리 만들어놔야지 그 다음 슛을 쏘기가 편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한 발 더 딛죠. 모션 스텝을 한 번 더 디뎌요. 왼발 땅, 오른발 모션 스텝 디디면서 발을 먼저 앞으로 만들어 놓고 홉스텝을 때리죠. 하나, 둘, 셋. 왜냐면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는 게 팔꿈치를 일자로 뻗어주기 편하니까. 그래야지 확률도 높아지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왼쪽은 오른발을 땅 치면서 오른발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발이니까 모션 스텝 디뎌서 다시 스텝을 만들 필요가 없죠. 딛고 바로 홉스텝을 쏘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발이 앞으로 나와 있고 왼발로 땅 쳐서 홉스텝을 하면은 공중에서 발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발 땅 치고 모션 스텝으로 먼저 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 턴 스탠스를 굉장히 저는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턴 스탠스를 만드는 이유도 팔꿈치를 일렬로 뻗어주기 위한이 크고요. 그리고 또 그 공 캐치할 때 부분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잡을 때부터 슈퍼볼을 잡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슈찬스야. 그 수비가 와 오고 있어 같이 오고 있는데 슛페이크로 속여야겠다 하는 건 내가 일부러 슈퍼볼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슈퍼볼 잡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드라이빙이나 다른 부분을 대체 패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잡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잡겠죠. 잡고 슛을 쏜다고 슛 찬스가 났다고 생각하면 저는 왼손에 힘을 살짝 빼서 공을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쏘는 것 같아요. 굳이 라인을 맞춰서 슛 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라인에 손가락이 걸치면 이게 회전도 더 좋고 날아가는 게 좀 더 편하겠지만 오히려 슛 연습할 때는 라인에 안 걸리게 잡아서 슛 연습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게 연습 많이 했고 그래야지 어떻게 볼을 잡더라도 왼손에 힘만 살짝 빼서 슈퍼볼을 가져오면은 슛을 쏠 수 있는 슈퍼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왼손에 힘을 빼면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잡아도 근데 대부분 패스나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캐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슈퍼볼 왼손에 힘만 빼도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슈퍼볼로 딱 잡았는데 패스하는 상황이면은 꼭 원핸드 패스를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드리블 또 이쪽으로 치고 나가 왼쪽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팔꿈치를 1열로 뻗어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 뒤에서 보는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농구는 습관이 잘 배워야 돼요. 습관을 배려면 반복 훈련이 필요하고 좀 더 억지로 더 과장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팔꿈치가 일렬로 뻗어주는 연습을 팔꿈치를 보더라도 링 말고 링은 이렇게 그 시선을 보이죠. 팔꿈치를 보더라도 팔꿈치를 일렬로 만들어주는 몸의 습관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홀드를 걸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유용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슛 던졌으면 그냥 쏘고 놓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홀드를 걸어보세요. 팔꿈치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링에 농구공 두 개가 들어가요. 모르셨죠? 크다고. 그러니까 팔꿈치만 링으로 일렬로 잘만 뻗어줘도 웬만하면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도 잘 안 들어가야 돼요. 계속 아깝게 안 들어가야 된다고. 농구공 두 개가 들어가는 크기인데 방향만 정확하게 물론 미세하게 빠지는 경우 있겠지만 보내준다 똑같은 일정한 슈퍼을 보내준다면 확실히 그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던진 다음에 팔꿈치를 일렬로 뻗어졌나 홀드 걸고 계세요. 턴 스탠스가 좀 힘든 게 뭐냐면 11자 스탠스는 그 왼쪽으로 쏘든 오른쪽으로 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11자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오른손잡이 턴 스탠스는 그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달려가서 쏘는 거는 왼발 축발을 잡고 오른발이 앞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왼쪽으로 갈 땐 편하죠. 오른발이 먼저 앞에 나와 있고 아까 그 홉스텝하고 마찬가지죠. 나와 있고 뒷발이 뜨니까 바로 뜰 수 있는 그 슛 릴리즈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근데 틀면 틀수록 더 슛을 쏘기 더 편하긴 할 거예요. 팔꿈치를 더 틀면 틀수록 더 일자로 뻗어주기 편하니까. 하지만 턴 스탠스를 과도하게 트는 사람은 아마 오른쪽으로 슛 쏘는 게 힘들 겁니다. 오른쪽 왼발을 잡고 과도하게 틀려면 이 뒤에 있는 발이 여기까지 틀어야 돼요. 제가 과하게 설명하자면 이 동작. 이 트는 동작에서 11자 스탠스는 이미 뜨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부분. 그래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난번 슈팅에 대한 1편을 찍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점을 댓글에 적어주셔서 2편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